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벌써 팬을 획득을 하시고, 역시 홍일점은 다르십니다. 예, 다음에 지금 원래 박세영 교수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차량 손해사정 업계 대부이신 박재열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손사, 차량 구조정비 수업하고 있는 박재열입니다. 앞서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여기 자리 계시는 자체가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되셨으니까 당분간은 그 합격의 기쁨을 좀 누리시고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